저 윤창중은 대구에 혁명을 하러 왔습니다. 조국과 문재인 홍위병들의 저 구역질하는 광란극에 윤창중은 결코 앉아서 당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굳건히 연대해서 문재인과 조국의 저 폭주를 반드시 종식시켜야 말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와 국가중심세력 총연합은 긴급으로 10월 14일, 15일, 16일, 17일 나흘간 매일 오후 7시부터 대구 동구, 대구 동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윤창중 칼럼사랑 TV, 윤칼세 TV 대구 본사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조국 문재인 퇴진을 위한 국민 토크 콘서트를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밤, 그리고 절망의 밤, 그리고 불멸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나흘간에 거친 릴레이 토크쇼에 꼭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은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조국, 그리고 이 조국을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해서 지금 부둥켜 안고 있는 이 문재인의 동반 퇴진, 이 조국과 문재인의 동반 퇴진을 바라는 것이 완전히 이건 국민의 대세다라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생생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동구 을의 이 반야월 전통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장날을 맞이해서 과연 조국 문재인 퇴진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민심을 탐색하고 또 그 다음 주부터 10월 14, 15, 16, 17일 윤창중 칼럼스당 TV 대구 본사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바로 앞에서 매일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 저와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다가 하는 조국 문재인 퇴진 족구 토크 콘서트 홍보를 위해서, 홍보라는 것은 전단지를 뿌리면서 직접 민심을 탐색하는 거죠. 조국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은 정말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민심이죠. 정말 민심이라는 바다가 조국 문재인을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폭풍 전야의 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비행기 소리 들리죠? 여기는 그 공군 전투기, 한국 공군과 미군 공군 전투기가 있는 그 K2 공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립니다만, 여담입니다만. 그런데 이 조국과 문재인 사태 속에서 정말 국민들의 억장을 더 무너뜨리고 있는 자가 있죠. 바로 유시민입니다. 대표적인 요설가, 교원영색, 혹세무민하는
이 대표적인 요설가가 바로 유시민인데, 이 유시민이라는 자가 KBS 보도본부의 이 검찰 출입을 하는 이른바 법조 출입기자라고 그러죠. 이 검찰 출입기자와 사회부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그러니까 조국 일가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해온 김모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내보내지 않고 그것을 검찰과 내통하고 검찰과 밀통을 했다. 밀통을 해서, 그러니까 자산관리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검찰에 넘겨줬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랬다면은 KBS와 검찰은 이건 직업윤리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킨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는 내놓지 않고 예컨대 권력기관에 넘겼다는 이야기는 그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중형에 처해야 되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건 형사처벌을 받게 돼야 되죠. 근데 유시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KBS 사회부 그 검찰 출입기자들이 정경심의 자산관리에 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자산관리인과 인터뷰를 하고서 그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고 그것을 검찰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KBS가 아무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지금 막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요즘 KBS 뉴스를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KBS 기자가 조국 부인의, 조국 가족의 자산 관리인과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는 보도하지 않고 검찰에 내통해서, 밀통해서 검찰에 팔아먹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시민의 이 정신적, 도덕적 그 상태가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KBS 기자가, KBS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지금 KBS 사장이란 자는 뭐냐면 세월호 사건 때 부산 총국장을 하면서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 신용카드를 긁은 자가 지금 KBS 사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입만 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빈둥빈둥 놀았다라고 이 모함했던 세력인데, 그래서 결국은 KBS 권력을 노조한테 다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KBS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은 뭐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난도질을 했죠. 그 난도질의 주범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검찰이 그런 신뢰를,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정말 검찰이 KBS를 통해서 조국 일가의 자산 관리인으로부터 비밀을 빼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권력으로서의 부도덕이죠.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옷을 벗겨야 되죠.
자, 그런데 유시민의 이런 이야기, 이건 완전 삭박한 거짓말인 거죠. 정말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짓말인데,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KBS와 검찰에 정말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왜 가느냐 이거죠. 그것은 조국과 조국 일가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야말로 간교하고 지능적인 교활한 수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유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KBS 기자를 완전히 개로 보는 거예요. 개로. 권력의 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개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어머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잠깐만. 검찰에 대해서 유시민이가 KBS하고 내통하고 밀통해가지고 KBS가 그 정보를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팔아먹었다라고 유시민이가 말한 건 뭐냐면 검찰도 개로 보는 거예요. 유시민이가 얼마 전에 검찰에 대해서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부인 정경심이가 그 동양대학교 태블릿 PC 그리고 자기 서초동 집에 있는 그 태블릿 PC 컴퓨터를 완전히 다 꺼내가버렸잖아요. 이건 완전히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 자기 아들 입학할 때에 그 온갖 증명서 다 위조로 만들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 안에서, 그 컴퓨터 안에서 완전히 그 예컨대 뭐 추천서다, 뭐 인턴십이다, 뭐다 전부 다 하지도 않은 게 좀 뭐 백인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어요? 검찰이 태블릿 PC를 가져다가 장난을 칠 것을 대비해서 그 부인 정경심이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억지를 부리고 어거지를 쓰더라도 이건 정말 어떤 상식이 있는 거지. 완전히 지금 조국 집안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정말 뼛속까지 좌파가 아닌 사람은 정말 조국에 대해서 이 분노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유시민이가 하는 이야기가 KBS가 정경심의 자산 관리인하고 인터뷰를 하고서 그 인터뷰는 보도도 않고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 전체를 다 내보내야만 그게 보도하는 건가요? 그 중에 핵심만을 보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도를 하지 않고 그 정보를 검찰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지금, 네? 여기 좀 누워 좀 시켜주십시오. 좀 안 오시게. 그런데 그렇게 억지를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KBS 기자들, 나는 왜 이런 유시민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시민이가 KBS 기자를 무서워했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KBS를 모독하고 거짓 누명을 씌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저는 요즘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 일가 수사에 좀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니 정경심을 왜 유독 정경심을 왜 비공개로 검찰청에 오도록 합니까? 왜 특혜를 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가지고 개망신 검찰청사에 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게 만들어 놓고서 왜
왜 이 정경심 일가만 얼굴을 그 공개를 안 하냐 이거죠. 네? 죄송하지만 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 이것도 수분이 저인가? 지금 술이 지금 완전히 취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지나갈 때 박근혜 사형시키라 하신 분 같은데. 예예.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와. 박정희 대통령님. 아,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선생님, 알았습니다. 좀 비치세요.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좀 가주세요.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아이고, 정말 좀 부탁합니다. 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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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발 가주세요. 예. 우리 섭전에 이영실. 이영실. 다 그대로 내보내, 방송 다 내보내죠. 뭐. 내보내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좀 제발. 선생님,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조국 문재인 좋아하세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되죠. 문제도. 아이, 빨리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예, 여기는 그 대구 동구의 반야월 종합시장 옆에 있는 이 근린 공원인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국과 문재인을 이 사모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와서 방송을 회방을 놓아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유시민으로부터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은 왜 유시민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나는 대한민국의 KBS 기자들하고 검사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KBS 기자들과 대한민국 검사들은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야죠. 유시민에게 철저히 맞장을 떠가지고 유시민이가 개취급하는 그 현실로부터 탈피를 할 거냐. 그래서 국민의 진정한 감시견이 될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오로지 문재인 나팔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유시민으로부터, 유시민이가 볼 때는 권력의 개로 봤기 때문에 명색이 KBS의 이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는 이 법조 기자들이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의 인터뷰를 하고서 그 인터뷰를 기사로 내보내지 않고 검찰에 팔아먹었다. 검찰과 네트워크하고 밀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KBS 사장이라는 양승동이는 무슨 외부 인사, 외부의 완전히 어용 인사를 데려다가 진상조사라는 이름으로 어영부영 넘어가고 기자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죠. 지금 KBS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 정도 반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정말 KBS 기자들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철저히 유시민한테
이걸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유시민을 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하는 거죠. 이건 언론에 대한 엄청난 치욕적인 치명적인 모독인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유시민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진실을 검찰 스스로 밝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라도 KBS의 젊은 기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기자와 검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세력, 조국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유시민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엄정한 정의, 엄정한 공정, 엄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야 할 때라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KBS와 검찰, 유시민으로부터 이 엄청난 치욕적인 이 모독을 당한 KBS와 검찰이 과연 유시민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떤 반격을 가할 것인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 동구 반야월 종합시장 옆에 있는 근린 공원입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와 국가중심세력 총연합 공동 주최로 조국 문재인 퇴진 촉구 토크 콘서트가 10월 14, 15, 16, 17일 4일 동안 매일 오후 7시 윤창중 칼럼스당 TV 대구 본사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윤칼세 TV 대구 본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서 방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